치킨. 이카루스도 왜 하필 그냥 조용히 살고 있으면 될걸. 크레토스한테 깝쳐가지고. 훌륭한 날개 셔틀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날개 셔틀이었죠. 드디어 이카루스의 날개 얻었다. 자, 이카루스의 날개를 획득했습니다. The sister's temple is far above Kratos. You must get back to the surface. 그래 그래 알았어. 가야지. 근데 이쪽 끝에 가면 잠깐, 그러면 이쪽에 뭐 먹을 게 있다는 건가? 자, 이카루스의 날개로 날아가라고 점프를 해보르샤. 저긴 그냥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곳이야. 자꾸 이래. 쫙 자연스럽게 쫙 날아가란 말이야. 쭉쭉 이렇게. 아유 아유 쭉쭉.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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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개그까지 하네 우리 크리토스 형이.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 거라. 아, 업그레이드 안 했더니 너무 쓸모가 없다. 내 생각 이상으로 쓸모가 없는데. 마냥 좋지 않아, 그렇게. 레벨 2는 돼야 쓸만할 텐데, 그래. 아, 왜 이렇게 헷갈리냐, 진짜 이거. 가면 갈수록 점점 헷갈리네. 들어가서 담겨.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담겨. 아, 이게 무슨 느낌이 되는 거지? 근데 막지도 못하잖아요. 점프! 어휴! 어휴, 위험했다. 그래, 이거 데미지 좀 주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지. 아, 피해. 아이. 피해. 아이, 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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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아, 쓰레기 같은 놈. 아,
아우 진짜. 찍는 거 진짜 이걸 못 피하게 돼. 와. 오, 야. 오, 신이 쉬어. 오, 신이 쉬어. 어떻게 그래도 운 좋게 죽진 않았네. 잘하시는 분들은 저거 다 피하시던데 나 못 피하겠더라고. 특히 그걸 이걸로 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저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망치로 잡아보려니까 더 어렵다. 블레이드는 회피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게 쉽게 잡을 수 있게. 쉽진 않아도 그래도 좀 그게 강의에 오라는 게 오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 망치 쓰기 나한테 너무 어렵다. 그래도 잘 써봐야 될 텐데 이거. 아우 나 이 꿀 같은 거. 회복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가가지고. 그렇죠! 이카로스의 날개로 들어가. 자! 이걸로 부수면 증기가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갈 수 있지. 어 뭐시 이건 또 용인님 별풍선 이렇게 481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비켜라 형 봐. 와 진짜 이 거지 같은 놈들 진짜 다 뒤져 좀. 꿀파운딩! 꿀파운딩! 나와! 꿀파운딩! 내가 다 부숴줄게 이 새끼들아. 기다려봐. 아야! 아야! 지금 치는 게 강공격 탐타잖아. 강공격 됐다. 아유 다 잘했네. 자 이제 다시 이걸 타고 올라가. 아우 이거 너무 많이 말린다. 그래도 야심차게 갓오버 시즌 다 끝내려고 투도하는 건데 투 왠지 할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초반부만 한 세네 번 하고 말이야. 이거 화살로 잡아야 되나? 이쪽에 길이 있네. 저는 2보다 2나 3보다 사실 1을 더 재밌게 해가지고 초회적이고. 3는 솔직히 노멀 난이도도 좀 할만하거든. 쉽거든 처음에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괜찮은데 2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좀 뭔가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죠. 여기도 아마 상자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아유, 어유, 어유 시키더라. 어유, 오지 마. 잠깐 이제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 비켜. 빨리 2도 끝내고 3 끝내고 이제 다른 게임 하죠. 가도버 시리즈지만 거의 꽤 오래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게임 한 것만 빼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아까 왔던 거기죠? 처음 시작했던 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고 한 번 더 여기까지 하면 그렇지. 저기까지 올라가주면 되겠지. 비켜. 너도 비켜. 자, 이제 이카루스의 날개를 써서 쭉 올라가준다. 아저씨 트름 그만. 없어 보여. 아유, 없어 보여. 나오시나? 아, 말고. 너 말고. 그렇지. 개꿀이라니까. 완전 개꿀. 저야 컨트롤이 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간모드 아니 최고 난이도 하시는 분들은 망시랑 메두사 조합으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잘하시더라. 피는 됐는데 아 바나나 좀 주지. 점프 점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죠? 점프 점프 점프. 아 이거 아 이것도 미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있지. 이런 가짜는 퍼즐로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이런 퍼즐은 한 번에 할 수 있어. 아 여기 봐. 그렇지. 샷. 이게 진행 방향이 아니야. 여기 그냥 이렇게. 이제 한 중반부 넘어가지 않았나? 정도면? 거진 중반부. 아니 데미지 안 들어가서 좋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한테 엿을 먹냐? 외단님 협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쥐. 잘 기다렸다가. 아유, 잘못. 아유, 씨. 아유, 이제 또 막혔다. 또 막혔다! 어휴! 아 이런 이건 가도버 1에 있는 그 지옥의 하데스 그 거기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비하면 어? 이건 그냥 껌 같은 곳인데 여기서 이런 시련을 받으면 안 되지. 정말 껌 같은 곳인데 두 번이나 죽었어. 나염 크레토스 완전히 크레토스. 이러지 마요. Kratos.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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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Ah! 어, 진짜 자막 올리는데 그렇게 버튼이 타락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Kratos, still the arrogant and foolish warrior. You have not changed. And how do you plan to defeat the gods? By taking the blade of Olympus back and driving it into Zeus's heart. It holds the power I once wielded as the god of war. The blade of Olympus. I have not heard that name in many years since. Since the end of the Great War, bloodlust and power raged within Zeus. His desire to rule over mortals was intolerable to us. Pikachu, the war between the Titans and the Olympians forged the landscape of the mortal world. It was a war that we knew the Titans must win. 그렇지. Peace and prosperity for mankind would be no more. 어, 자막이 좀 늦었다.
영어 자막이라서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영어 음성에 맞춰서 띄워야 돼서. 어순이 다르니까. 이 장면이 갓 오브 워 3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죠. 많은 것을 의미하지. 뭐야 잠깐만, 잭꼭지가 두 개야? 아,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Despite my capture, then Zeus created a powerful weapon to end the Great War. 왜 팔이 여섯 개인데? A weapon forged from the heavens and the earth. 네 개였나? The blade of Olympus. I banish you to the darkest pits of Tartarus. 파이팅! 이렇게 해서 타이탄 전멸. I am in the torment of the underworld, banished to the darkest pits of Hades. I would have destroyed. 이 내용이 체인 오브 올림푸스에 나오죠. If you had not put me here, slave of the gods. I no longer do the bidding of the gods, Atlas. I have stomached their betrayal for the last time. Show me the way to the sisters, and I will kill Zeus once and for all. 자, 아틀라스의 지진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수입해야 되지. 하지만 그냥 이걸로 끝냅니다. 저것도 별로 안 쓰는 기술 중 하나예요. 콤보가 올라간다. 쭉쭉쭉쭉. 아! 콤보 끊겼잖아 이 새끼야. 왜 늦게 쳐나와. 아 오고 더 먹어야 되는데. 아 깜짝이야 씨. 자꾸 이럴래. What Gaia says is true, Ghost of Sparta. You are a powerful warrior and a worthy ally of the Titan. Then tell me how to find the temple of the Sisters of Fate. None. Not even a Titan know how to reach the Sisters' Temple. 아니? But it is said he who finds it will wield great power. I have given you the last of my magic, Spartan, and I will help you across the great chasm. But that is all I can offer. 좋다구나. Fate grant you passage, Kratos. For many rely on your success.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자, 여기까지 했었죠? 점프 점프를 해보죠. 자, 고르곤의 눈을 얻고. 아마 오늘 잘하면 엔딩 볼 수 있을 거야. 네. 못 볼 레벨은 아니고. 자, 운명의 궁전. 레슬리 같은 것들한테.
아, 인간아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말렸다. 같이 해야지. 인간하면은 넘어가고 싶은데 적당히 역시 블레이드로 싸우는 게 훨씬 낫다니까. 자, 자. 괜히 망치 쓴다고 삽질하면 그게 더 힘들어. 이게 진짜 구르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니까. 망치는 진짜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망치로 한다고 블레이드로 하면 쉽게 깨고 말린 게 몇 번인지. 나 한 번도 나도 망치를 제대로 안 써봤고 그래서 한번 써본다고 계속 망치로 진행을 했는데 정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 안 말릴 곳에서 말리질 않나. 일단 이것들부터 잘 처리하는 게 제일 낫겠지? 으쌰! 비켜! 으쌰! 이걸 이 상황에서 굴러야 되는데 구르질 못하니까 망치네. 멍 때리다 맞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오른쪽 스틱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구르기 썼는데 망치라서 안 굴러. 그냥 멍 때리다 맞는 거야. 그만해라잉. 아우 진짜 이 힘들어. 아유 이 새끼야 좀 꺼져. 아, 나 이 새끼들이 진짜 싫어. 별것도 아닌 게 진짜 팀 클로스 믿고 깝치고 말이야. 차! 그렇지. 아우 이게 진짜 이렇게 잡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키클럽스를 그리고 뭐 다른 목들도. 던져봐. 아유 이... 잊어라. 꼬리도 미쳐가지고 안 맞으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 끝났니? 어우 정말 싫다. 여기 상도덕이란 게 있지. 너무해. 아니 망치가 확실히 데미지가 좋아서 잠 못 잡을 땐 좋은데 막 큰 몹이나 이런 데 난전에 끼어있으면 구르기가 안 되니까 난 잘 못하겠더라고. 어려워. 매우.